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부터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2028년까지 진행되는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에 따라 2026년까지 SMR 설계 특성에 따른 규제 입장과 심사 지침, 안전성 검증 방법론 등을 개발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추진단을 이끌어갈 추진단장 공모를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한다며 이를 통해 SMR 규제 체계 마련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